MBS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6월 1일 화요일 낮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영화 OST.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학우 여러분. 귓가에 맴도는 영화 OST 아나운서 양진호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되어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영화 OST만으로 시원함을 듬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에 대해 김태환 게스트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함께할 김태환 게스트 바로 만나볼까요?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산업경영공학부 21학번 김태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영화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겨울왕국 2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겨울왕국 2는 무려 6년이라는 오랜 시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는데요. 관람객들은 더 깊어진 이야기와 아름다워진 영상미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영화는 엘사가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된 후 자신의 마법에 대한 기원을 발견하기 위해 왕국을 넘어 여행을 떠나고 위험에 빠진 왕국을 구해야만 하는 엘사, 안나, 올라프, 크리스토프, 스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환 씨, 만나서 반가워요. 영화 겨울왕국은 1편과 2편 모두 영화 OST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2편은 1편의 시점에서 3년이 흐른 뒤에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영화 1편의 대표 OST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엘사 역의 이디나 멘젤이 부른 Let It Go인데요. 외국 영화 OST가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로 국내 포털사이트 자체 음원 순위에서 종합 1위를 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본 첫 곡은 바로 영화 2편의 대표 OST인 Into the Unknown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곡 함께 들어볼까요?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린 후 엘사는 What do you want? Cause you've been keeping me awake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have been pp는 수동태로서 뭐뭐가 되어졌다 라는 현재 완료 시점입니다. 즉, 과거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쭉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have been ing는 능동태로서 뭐뭐 해오고 있다 라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말하는데요. 이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대입하여 해석하게 되면 계속 뭐뭇을 해오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의 주제가로 정령의 계속된 부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엘사가 고뇌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끝난 후 엘사는 정령의 힘을 깨운 바람에 왕국인 아렌델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전편의 OST가 아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 겨울왕국 2 개봉 전부터 OST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엘사의 독창곡은 총 두 곡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방금 들으셨던 Into the Unknown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엘사 역의 이디나 멘젤입니다.
그리고 엘사가 들었던 신비한 목소리는 노르웨이의 팝 아티스트인 오로라의 보컬이 사용되었습니다. 국내 공식 버전은 소녀시대 태연이 참여하였으며 영화 개봉일보다 이른 날에 공개되었습니다. 원곡과는 다른 매력이 있으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함께 들어볼 영화 OST는 수록곡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영화에서 화려한 장면들이 가장 많이 연출된 장면이기도 하며 전편인 Let It Go에 상응할 만한 엘사의 또 다른 독창곡이기도 하죠. 엘사가 자신의 진정한 목적 의식을 찾게 되는 순간 부른 노래인 Show Yourself 바로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엘사의 심리와 감정이 잘 표현된 노래인 Show Yourself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노래는 엘사 캐릭터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왕국 1편과 2편을 통틀어 지속되었던 엘사의 이질성에 대한 고뇌의 마지막 해답에 해당되는 곡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해답을 증명하듯 가사에도 엘사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투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곡은 엘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엘사의 어머니인 이두나의 기억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더욱 감동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OST는 앞서 들려드렸던 Into the Unknown과 Show Yourself보다는 비교적 밝은 노래에 속하는데요. 어른이 되길 원하는 올라프와 대화를 나누는 안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후 화면 전환을 통해 스벤과 크리스토프, 엘사, 아렌델 사람들까지 다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각 캐릭터에게 부여된 이야기를 함축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겨울왕국 시리즈 중 주인공들이 모두 등장해서 부르는 유일한 노래라고 합니다. Some things never change. 바로 들어보러 가볼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청하고 맑은 안나의 음색으로 시작하여 이후 모든 주인공의 하모니가 극에 달해 밝고 화창한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인데요. 노래 시작 전에 나오는 안나와 올라프의 장면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이 노래를 얼핏 듣게 되면 현재의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오프닝 학창곡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바뀌어버릴 것을 암시하는 곡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처음으로 크리스토프가 단독으로 부른 노래인데요. 이 곡은 크리스토프가 안나에 대한 사랑을 담아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바로 Lost in the Woods인데요. 사실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놓고 관람객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고 해요. 이야기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필요 없는 장면이라고 평가한 관람객이 있었으며 반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귀에 남는 음악이라고 평가한 관람객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신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마지막 노래 바로 들어보러 가볼까요? 귓가에 맴도는 영화 OST. 오늘은 영화 겨울왕국 2 OST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해준 태연씨 덕분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태연씨는 오늘 저와 함께 소개한 영화 겨울왕국 2 어떠셨나요? 저는 하고 여러분들께 겨울왕국 2 OST를 소개하면서 전편의 OST도 다시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전편에서도 주제가인 Let It Go를 비롯하여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등 수록곡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맞아요. 오늘 들려드렸던 곡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태연씨가 추천해준 겨울왕국 1의 OST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기가에 맴도는 영화 OST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 지금까지 제작기획 MBS 보도부, 연출 공세현, 기술 장수아, 게스트 김태원, 아나운서 양진호였습니다. .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MBS